차가 한 20대는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관광버스로 한 10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을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이런 또 폴딩 벽체는 또 처음 보네요. 와,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아파트처럼 한 공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2층에 진정한 개방감이 있는 공간은 여긴 것 같아요. 이 베란다 크기가, 여기가 썬룸 공간인데, 야, 이 공간 자체도, 와, 커요. 아, 요즘 진짜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금리는 높고,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온 이유가,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투자 개념 세컨하우스 뭐 이런 용도로 많이들 찾으셨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하시면서 쓸 수 있는 주택 중에서 괜찮은 주택을 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땅집TV가 찾은 곳은 경안천을 끼고 고요한 풍경 속에 자리한 전원주택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광주 IC와 10분 거리에 위치한 퇴촌 원당리인데요.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송파까지 15분이면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원주택들 뒤로 산자락 바로 아래 호젓하게 넓은 마당을 품은 집이 우리 주택입니다. 자, 이 앞으로 탁 보시면 이 전경 보이세요? 야, 진짜 산세가 너무 예뻐요. 예, 주식을 한다면 우상향. 아,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너무 진짜 웅장한 산이 내 앞에 딱 펼쳐져 있고요. 우리 주택의 마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앞쪽에 차가 총 4대가 들어와 있어요. 4대가 들어와 있음에도 보시면 널찍해요. 차가 한 20대는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관광버스로 한 10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널찍합니다. 이 테두리 쪽으로 보시면 이 탄탄하게 이 철제 난간을 다 해놓으셔갖고 뭐 이렇게 추락하거나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경계 표시도 확실합니다.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제작된 이 우수관로를 다, 예, 설치를 하셨어요. 마당 전 가운데로 오니까 여기서 이제 가족분들이 오손도손 재밌게 이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어닝 시설과 티 테이블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으셨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뭐 날씨가 좀 더 풀려야겠지만, 예, 이렇게 캠프파이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예, 바베큐 해갖고 여기서 고기를 차글차글 이제, 예, 구워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의 좌측으로 오니까 여기 이제 외부 수도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있어서 뭐 조경수들을 심어갖고 물을 주는데 전혀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고 계신데 정문 바로 앞에 길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연결은 안 시키셨지만 들어오셔서 뭐 바로 연결하면 상수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의 뒤쪽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고 외부 수도 역시 이쪽도 또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비가 많이 안 오면 외부 수도로 해갖고 물을 주고 이 텃밭을 이게 일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 완비를 해놓으셨고요. 텃밭 뒤쪽으로는 작은 창고 두 개를 탁 쓰기 편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텃밭이 있는 방향 쪽으로도 집에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뺑 둘다 보니까 앞쪽에는 철제 난간이 있었고 뒤쪽으로 펜스가 있는데 이렇게 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산 쪽에 이제 산책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뒤쪽 통로도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평수는 37평이에요. 7평인데 37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토지 이 우측이나 이 앞쪽 공간에다가 약간 그 캠핑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갖다 놓고 즐겨도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물 모양이 워낙에 모던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시설을 갖다 놔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널찍한 우리 주택, 토지 면적 1628제곱미터, 492평, 건평은 123제곱미터, 3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주택으로 방 2개, 욕실 2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유틸리티 룸이 있고요. 방향은 동향,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난방은 전기 필름입니다. 여유로운 토지와 넓은 정원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우리 주택, 내부도 보여주세요. 주택의 앞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주택을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이런 또 폴딩 벽체는 또 처음 보네요. 와, 그러니까 폴딩 도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열을 위해서 아주 뭐 따뜻한 여름에는 다 열고 쓰셔도 되고,
추운 겨울에는 두 개 다 닫아갖고 단열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폴딩도어를 열고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딩도어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니 와...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와...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아... 비싸다. 좋은 거네. 예, 느낌 딱 들잖아요. 원목 싱크대가 기역자 형태로 딱 있고요. 그 앞에 또 원목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처럼 한 공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다 고개만 돌리면 전면이 전부 다 폴딩도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둥 올라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전경을 볼 수 있는 폴딩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이제 현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뒤쪽 폴딩도어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 현관은 오히려 뒤쪽 텃밭으로 가는 그런 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 공간에 이제 거실 공간이 있잖아요. 거실 공간이 있는데 이 TV장 보이시죠? 이렇게 TV장 가운데를 열면 TV가 나와요. 이 두툼한 원목을 써서 만든 거라 오, 무게감도 상당하고요. 그 현대백화점에서 이 TV장 자체가 한 1,000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이것도 놓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1층에 가장 끝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 창의 높이를 약간 다 높여놨어요. 그래서 채광을 받을 수 있고 아래쪽에는 가구들을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호들이 약간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의 가장 안쪽으로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오, 커요. 방 크기 자체는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의 작은 방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쪽에 배치된 욕실 겸 화장실은 크기가 30평대 아파트 거실 화장실보다 커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반대쪽 벽을 보니까 이게 목재예요, 목재. 와, 이렇게 해놓은 게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이 작은 공간도 놓치지 않... 아니, 죄송합니다. 분전반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멀바우 집성목 계단을 쭉 따라 올라오니까 창호들이 군데군데 세로로 혹은 또 가로로 이렇게 채광을 받을 수 있게 잘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은 따로 없어요. 바로 방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고요. 방에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평대 아파트의 안방 크기 정도 되는 방이 딱 있어요. 보시면 양쪽으로 붙박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붙박이 두께만 해도 60cm 1.2m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침대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잖아요. 굉장히 길이가 길고 크다. 방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2층에 있는 방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어떠한 가구를 놔도 상관없게끔 창호 자체가, 채광창 자체가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2층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와,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크기 자체가 커요. 안에 들어갔을 때 와, 답답한 느낌 전혀 없고 괜찮아요. 약간 호텔 욕실 겸 화장실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2층에 진정한 개방감이 있는 공간은 여긴 것 같아요. 이 베란다 크기가 널찍해요. 널찍해서 야, 딱 오자마자 야, 우리 주택에서 가장 좋은 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딱 오자마자 이 앞쪽으로 일단 오고 싶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중요한 건 이 난간들이 이렇게 강화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쭉 두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베란다보다 훨씬 좋아요. 야, 이 가운데로 와보니까 이게 화판이 있어요. 화판이 있는데 야, 이 그림만 봐도 들어와 살았을 때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좋은 자연 경관을 선물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뒤쪽을 보니까 약간 이 뒤쪽 산 느낌이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네 집 놀러 가면 딱 뒤에 있는 산이 이랬거든요. 그런 뒷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제 내부를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이에 비해서 아, 역시 예, 여기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썬룸 공간인데 야, 이 공간 자체도 와, 커요. 이 안에서 네, 실내 공간에서 뭐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도 놓았고요. 여기 이제 세탁실 겸 요런 다용도실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벽 쪽 위를 보시면 이게 스크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빔을 쏴갖고 영화도 보시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뭐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 썬룸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앞쪽만 폴딩도어가 아니라 이 뒤쪽도 폴딩도어여서 여름에 이 양쪽으로 이 폴딩도어를 다 접어놓으면 이 공간이 이제 막 바람이 숭숭 부는 시원한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따사롭고 다정하고 재밌는 이 가족들을 위한 공간,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둘러봤고요. 우리 주택의 가격은요, 원래는 9억 5천이었어요. 하지만 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7천 낮춘 8억 8천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꼭! 꾸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